1월 2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제공해줄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가 지난 1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회장직을 맡은 더 맘마 김민수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국 규모의 통합 프로토콜 형태로 끌어올리겠다는 신구상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뜻에 있어서 제주도까지도 오늘 참여를 해서 프로토콜 경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같이 만들자라는 게 여태까지의 스타트업하고 다른 형태의 전국 스타트업의 연합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고양시 주요 인사들은 지역 세이지를 통한 러브콜을 보내며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IT 인공과학 컨텐츠 플러스를 유치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와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아이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이 지역을 통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전국 스타트업연합회 발대식을 함께해야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스타트업끼리 소통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고민하는 성장하는 단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전국 스타트업연합회는 메타버스, 푸드테크, 핀테크, AI 등 7개 직능 분야를 포함하는 중앙회와 각 지역 8개 지회의 전국 연합체로 구성되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연합회 제주 지부장으로서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배 창업가, 후배 창업가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태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가 하려고 합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맏형들의 연합체가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한국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합회 회원 13여 명이 관내 11개 읍면 110가구에 손수 정성스레 만든 돼지 주물럭과 시루떡을 가득 담아 전달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께서 이웃에 살다 보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 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잡숴보신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고맙게 잘 먹었다고 인편으로 인해서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항상 홍성 군민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면은 저희들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어르신들께서 감사하다고 너무 잘 먹었다고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좀 송구스런 마음도 있곤 하답니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모여 반찬 나눔을 통해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라서 고마워요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지난 21일 부산 북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본 자서전은 고 박남태 씨와 이순영 의원이 지금까지 정계 활동을 하면서 걸어온 삶의 여정을 한 권의 책에 담아 편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고인이 된 남편과 불꽃처럼 열렬하게 활동해온 이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보니 이 축하는 제게 보내는 축하인가 동시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희망의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힘이 납니다. 힘내겠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에서는 각 내빈들의 축사를 비롯하여 신앙송과 함께 토크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연설원으로 잘 알려진 이순영 의원.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고 정겨운 우리 이웃들과 함께 지내온 생활에 나아가 가장 격동적이었던 현대의 삶을 이야기하며 되돌아봅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 방송 황병양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